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생이들 김승훈이에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아프리카 TV 이제 공식 방송 뭐 골든벨이라든지 뭐 뭐 고인물 게임 대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장기대회도 나가죠. 장기대회도 나가고 하여간 뭐 그런 뭐 새선비 봉사활동도 그렇고 뭐 공식 방송에는 뭐 한두 번씩 그렇게 띄엄띄엄 출연하는 경우는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공식 방송이 한몇 주짜리로 진행되는 그런 프로젝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에 출연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BJ 어학과의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어요. 컬처 삼국지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게 모집 기간이 그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그리고 이 11월 5일에 발표였어요. 근데 당시 이때 발표에서는 저는 떨어졌어요. 이때는 저한테 이제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치 뭐나 같은 학고가 이런 그 소수를 모집하는 공식 방송에 뭔가 그 섭외될 가능성은 제로겠지 해가지고 거의 체념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자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운영자님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갑자기 그 지식회의원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 카톡이 온 거예요. 그 제가 요즘 그 교육 뭐냐 방송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TV의 그 PD 두 분하고 요즘 그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기 연습 때 오는 그 태국님 말고도. 그래서 그 컬처 삼국지 중국어 팀에 그 자리가 하나 비었다. 그래서 기존에 신청해주신 분들부터 연락을 우선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혹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국어 편에 참여하실 수 있으세요? 해가지고, 그냥 시간 비어 있다가 그래서 했더니, 근데 이번 주에 4주차라서, 그, 저희 기존 영상을 보면서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괜찮으신가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보기, 아, 그래서 다시 보기 보면 되는 거죠? 해가지고, 맞아요, 해가지고, 아, 늦게 연락돼서 죄송하고요, 그, 지태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최종적으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의견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중국어 이 과외를 진행하는 이 가운데 분, 그 페이님, 그 이제 그 본명은 배정현 이름 쓰시는 그 페이님 방송이고, 그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그 PD님이 장소는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제가 방송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그 12주 프로젝트인데, 그 원래는 12주 프로젝트인데 이미 기존에 3번의 그 강의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4주차부터 합류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페이님 그 방송국 가서 일단 다시 보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보기를 보고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는지 좀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은 다시 보기를 지금 제가 1편밖에 볼 시간이 없었고요. 그 1편밖에 볼 시간이 없었고, 그 1편밖에 볼 시간이 없었는데 그때는 네 분이 다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방제를 보니까 그 2편부터가 한 분이 그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리를 비우게 된 계기는 뭐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예, 어쨌든 그 결혼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 PD님이 아마 이제 상황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인원수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최대한 빠르게 한번 좀 PD님이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 PD님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날 또 아직 3주 정도의 시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
이 9주라는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9주라는 시간이 있고, 다른 BJ들이 얼마나 많이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예.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이 컬처 삼국지 제가 교체 투입을 제가 이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 처음부터 떨어졌었는데, 원래 제가 이거 중국어 쪽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중국어 쪽을 지원을 했었는데, 12주 프로젝트고, 주 1회, 지정된 장소에서 그룹과의 컨텐츠를 배울 수 있는 BJ 해가지고, 수요일엔 강남에서 목요일에는 죽전, 단국대학교 앞이거든요. 나 원래 공식 방송 몇개 출연했었어요. 지지난주인가? 독도 골든벨 나갔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BJ 장기대회 나가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수원에서 일본어 이 수업이 진행이 된대. 저는 이제 중국어 신청을 했었거든요. 저는 중국어를 신청을 했었고, 근데 제가 떨어졌었어요, 처음에. 근데 제가 이제 결혼이 생겨가지고, 이제 교체 투입될 인원을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들 중에서 찾는데, 이제 PD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신 거야.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나한테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결혼? 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첫주 지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분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3주 정도 진행이 됐고, 저는 4주차부터 이제 방송에 합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보면 패널 교체죠. 참고로 저는 단국대를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죽전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익숙한 지역이고, 더군다나 이 교습을 하는 위치가 단국대학교 정문 삼거리 앞이에요. 고로 저는 8100번을 타고 종점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죠. 좀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 3주차까지 진행이 됐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도 오늘 방송 시작 시간을 조금 늦춘 이유가, 일단은 페이님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어떤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는지를 좀 보려고, 일단 제가 1편을 봤어요. 1편을 봤는데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1편을 봤는데 일단 다시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잘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따가 토트넘 경기까지 중계를 하고 나면 잘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잘 시간이 없어. 그리고 컬처 삼국지가요, 12주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12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이제 과외 방송을 해요. 그리고 주간 개인 미션 수행 방송이 있어요. 과목별 티처 BJ가 미션을 제공을 하면, 아, 그래요? 티처 BJ가 미션을 제공을 하면, 이제 BJ들이 각자의 방송을 켜고 그 미션을 해야 돼요. 그 미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주 진행한 다음에 과목별 스피치가 있어요. 스피치를 통해서 우수 BJ 선발하면, 라이브 핫이슈 지원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문화탐방 컨텐츠가 리워드예요. 1등부터 4등까지가. 총 12명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4명, 일본어 4명, 중국어 4명. 그래서 PD님이 아마 한 명이 빠지니까 그 인원수 맞추려고 아마 이렇게 중국어 쪽에서 인원이 빠졌으니까 중국어 신청했던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였겠죠? 뭐, 어쨌든, 뭐, 시청자 수에 관계없이 꾸준히 자기 방송을 진행하는 결과, 뭐, 이런 기회도 오네요. 그래서, 1등 하면 해외 문화 탐방 컨텐츠 전액 지원, 2등 하면 항공료만 지원, 그래서 그리고 3등 하면 국내 탐방 컨텐츠 비용 지원.
그러니까 금액 지원 규모는 1등, 2등, 그리고 3, 4등 순인데, 제가 보기에는 2등이 제일 뭔가, 2등은 약간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항공료만 주는 거잖아. 다른 비용은 BJ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 항공료만 지원해주면. 공항만 찍고 오는 거야? 여권 발급하고, 이런 컨텐츠 하는 거야? 중국 청도 위예 공항 가서 라면 먹고 오기? 뭐 어쨌든 하여간 뭐이 리워드가 있고 유지 조건 주간 그 과외 참석 및 주간 미션 수행 필수 사정회의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티처하고 사전 합의 필요 그리고 두번 이상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우수 BJ 선발 제외 한번 불참하면 출석률 5점 감점.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중간 투입이기 때문에 나는 불참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불참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는 교체 투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한 불이익은 아마 제 방송에 대한 약간 집 몰입 이거를 따지면 딱히 감점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의회 이상 학습 컨텐츠를 진행하지 않거나 운영 원칙에 위배되는 방송 시 경고 및 제재 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이 프로젝트 이제 하게 되면 제가 이제 화요일에 원래 제가 그 고정적으로 그 방송을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러면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저는 이제 교육 방송이 주 3회가 되는 거죠. 팝이도 아닌데. 그래서 일단 오늘은 방송은 어차피 제가 장기 대회 연습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은 길게 켜놓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토크를 좀 어느 정도 좀 오늘은 토크를 좀 하다가 장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좀 장기가 약간 그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 거다 보니까 신경이 되게 피곤해져요. 그리고 지난밤에 제가 원래 한 10시쯤에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그 8시에 장기 대회 나가는 그 BJ들 그 테마 이슈 그 노출된다고 돼가지고 편성팀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 켜느라 저는 지난밤에 11시간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쉰 거고요.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어쨌든 그리고 열공 BJ 심사 조건.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 욕심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 시간이 길게 한 이유는 제가 욕심 부린 거고, 사실 축구 경기 전에 한번 끊었다 갈 수도 있었어요. 잠깐 저 쉬다가. 근데 그러기엔 좀 약간 내가 다시 못켤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계속 가는 거예요. 좀 시청자 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자, 심사 조건. 심사위원 점수 40%. 유저 투표 점수 20%, 그리고 출석률 30%, 가산점 10%인데, 가산점 기준은 일단은 미션 방송을 필수로 해야 돼요. 그 이외에 자율 컨텐츠를 진행했을 경우, 우수 BJ 선발 가산점 부여. 자, 나는 자습 컨텐츠를 별도로 자습할 시간을 더 내면 돼, 그러면. 별도로 자습 방송 더 하면 돼요. 왜냐면, 평일 EPL이 새벽에 좀 늦은 시간에 하잖아. 그래서 나는 그 시간에 자습하면 돼요. 그 시간에 자습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 BJ와 합동 학습 컨텐츠를 하면 플러스 3점. 교육 BJ하고 합방하면 되겠죠? 근데 합방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번에 그 중국어 팀 보니까 교육 BJ 중에 그 미지수님 있는 것 같던데, 그 수학 BJ 그분하고 언제 한번 이제 카페에서 같이 공부하는 컨텐츠 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나 개별로 보너스 만점을 채워버리면 되죠, 가산점을. 그리고 그 유저 투표 점수. 근데 문제는 나 이거 유저 투표 점수를 솔직히 내가 많이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나는, 왜냐면 내가 학고라서. 그러니까 다른 BJ들은 자기들의 팬들 보고 그 투표해달라고 하면 될 텐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심사위원 점수를 압도적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다른 BJ들에 비해서 제가 3주의 진도가 늦는 거잖아요. 3주의 진도가 늦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열심히 좀 따라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자습을 아마 일주일에 한몇 번씩은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자체 교육 방송 이외에도 그몇 번씩 해야 될것 같고, 일단은 그 뭐냐 이핏 교체 투입 여부를 좀 저한테 합류할 수 있는데 가능할 거냐고 물어봐 주신 그 뭐냐 피디님 그 이호야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좀 약간 다른 BJ들보다 3주가 늦늦 진도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류 PD님의 합류 요청을 허락을 해준 페이님께도 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어차피 오늘 만날 거니까 오늘 만날 거니까 아마 오늘 페이님 이따가 페이님 방송 켜시면 이따 팬가입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페이님 방송 이따가 켜지면 팬가입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고, 예. 아, 오늘부터, 아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투입이에요. 오늘부터 아예 패널 투입이에요. 그래서, 이 연락이 월요일에 왔었어요. 이 연락이 월요일에 와가지고, 예. 그리고, 페이님이 화요일에,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부터 이 이제 컬처 삼국지 공식 방송에 합류하게 됐다는 거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 볼 거고요. 뭐 스피치 1등하면 개이득이고 1등하면 해외여행 한번 가는 거고, 그걸 계기 삼아서 그걸 계기 삼아서 해외 한번 뜨는 거고. 아, 근데 돈을 모아놔야 되는구나. 아무리 그 컨텐츠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고 했지만, 일단 결제는 내가 해야 될거 아니야? 결제는 내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고. 아니면 그 촬영진이 따라가주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고 이제, 뭐, 아니면 뭐, 3등이나 4등 해가지고, 국내 탐방 컨텐츠 비용 지원해주면, 제가 그동안 약간 묻어두고 있었던, 뭐냐, 유적 탐방? 하면 되잖아요. 그동안 제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유적 탐방 컨텐츠를 제가 지금 약간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그거를 아마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뭐냐, 이분이시고요. 중국어 방송하는 BJ분이시고, 이분도 단국대 출신이신 것 같고, 이분도 단국대 출신이신 것 같고, 네, 저도 공교롭게 단국대 출신인데, 그거 어필하면 될것 같고, 그 방송에서 쓰는 교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정도의 난이도인지는 오늘 사실 가서 교재를 가서 받아봐야지 좀 약간 느낌이 올것 같고, 그 전까지는 일단 다시 보기로라도 어떻게든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솔직히 그것만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함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가가지고 좀 한번 뭐좀 여쭤보고 뭐 그래야죠. 그래서 2분 방송 그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기 보니까 그 페이님 다시 보기 보니까 그 원래 1편 때 아니 그 3편을 하자. 3편 그 2편부터 그 인원수가 좀 이제 조정이 됐었는데 그 뭐냐 이 컬처 삼국지 나오는 분이 그 미지수님하고 잭킴님하고 그릭님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냐 거기에 이제 제가 그 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그 매주 목요일 16시에 그 BJ 페이 그 페이님 그 중국어 방송 아프리카 TV 플랫폼이고요. 네, 그쪽으로 돌아와서 방송 보시면 될것 같아요.